오케이. 멀리 보고 적당히 패스트하우스를 해요. 근데 선을 잘 밟지 않도록 이쪽도 안 밟고 저쪽도 안 밟고 그랬어. 그러니까 스피드 조절과 핸들 컨트롤이 다 필요한 거죠. 자, 슬로잉하고요. 왼쪽 선 멀리 보면서 표가 나게끔 갑자기 계속 확 쓰지 마세요. 그 조금만 위험해도 슬로잉 하면서 look over your left side 하고 fast를 적당히 해봐요. 계속 멀리 봐요, 왼쪽 손을. 그래서 너무 가까이 붙지 말라고요. 그리고 괜찮으면 자기가 가스를 써요. 이것도 급브레이크 자국이에요. 지금도 왼쪽 손 멀리 보고요. 자기 괜찮으면은 가스를 써도 되지만 조금 힘들면 슬로잉 했다가 어쨌든 왼쪽 손이랑 계속 똑같은 간격을 맞춰 나가면 오른쪽은 볼 필요도 없이 오른쪽도 똑같이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슬로잉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더 faster. 멀리 보고 핸들을 팍팍 안 돌리도록 해야 돼요. 아주 내추럴리 내추럴리 돌 수 있게끔요. 그 스피드가 문제인 거예요. 자, 슬로잉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늦는다 싶으면 살짝 fast 아웃으로 하면 돼요. 그렇지, 그만. 그러면 지금 슬로잉만 하고 내려가 봐요. 저 워닝 스피드 25마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런 거 딱 보이면 일단 슬로잉 하라 이거예요. 자기는 선을 밟지 말아야 되니까. 지금도, 자, 지금 이거는 브레이크 밟고 가야 돼요. 그리고 선은 왼쪽 선 보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띄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가스를 써나가요. 지금 핸들은 요게 맞는 거고, 지금 길이 괜찮으면은 자기가 계속 가스를 이렇게 써나갔으면 돼요. 이렇게 써나가다가도 눈은 계속 왼쪽 손을 보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조금만 위험한 듯 해도 슬로잉 한번 해주고 다시 또 부드럽게 패스트 하다가도 아니면 또 슬로잉 하고 또 괜찮으면 또 적당히 하는데 스피드가 갑자기 빨라졌다 느렸다 이거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주 naturally, naturally. 그럼 자기가 힘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쵸? 자, 슬로잉만 해봐요. 지금요. D예요. 근데. 그쵸? 남들은 D만 놓고 가요. 이거 다. 자기도 D만 놓고 일단 가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브레이크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브레이크 쓰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쓰지 말고 해결이 됐으면 브레이크를 힘을 빼요. 지금요. 그리고 눈은 계속 왼쪽 손 지속적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손을 보는 거예요. 멀리요. 하나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라고요. 멀리. 그러면서 스피드만 슬로잉 패스트만 적당히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이런 식으로요. 지금도 슬로잉만 해봐요. 그리고 계속 눈을 멀리 봐요. 슬로잉이 지금도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패스트 아웃을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보고 지금 뻥 뚫린 길이니까 앞을 보고 지금 속도를 조금 더 내요. 이게 뻥 뚫린 길에서 속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스예요. 자, 슬로잉하고 왼쪽 손 멀리 보면서 다시 또 패스트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게 갭이 안 생기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갭이 아주 적게끔요. 지금은 패스트 아웃이죠. 이렇게 하면서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도 패스트 아웃 해도 되고 자기가 여기서는 슬로잉 한번 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패스트 아웃 하는데 요 노란 건 또 뭔가 하고 꼭 보란 말입니다. 크로스 아니에요? 저거는 슬로잉이에요. 앞에 크로스, 크로스워크 아니 크로스 로드. 여기 나온다 이제 요거. 멀리 보고요. 오케이.